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재활의학과도 저희가 몇 분 오셨었는데 네. 그쪽도 되게 분야가 넓지 않습니까? 네, 워낙 넓습니다. 재활의학과 중에서도 주로 어느 쪽 전공이십니까? 저는 근골격계 좀 전문이긴 한데요. 네. 지금은 뭐 뇌졸중에서부터 다양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뇌졸중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뇌졸중은 흔히 말하는 그 뇌출혈하고 조금 다른 거죠? 뇌졸중의 분류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이 제일 큰 개념이고, 네, 큰 개념. 그 중에 막히는 거는 뇌경색, 네. 터진 거는 뇌출혈.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뭔가 이렇게 치료가 급성기에 끝나고 나면은 재활의학과에서 맡아서 재활치료 하시는 거죠? 네. 사실 뇌졸중 아니더라도 외상성 뇌손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뇌손상이 있었을 때 포함해서 다 저희가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자체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습관이 뭐 서양화되고 하면서 콜레스테롤 레벨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뇌졸중 하면은 진짜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생긴다고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군요. 네, 네. 재활치료 대상도 계속 늘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경험하는 후유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 남는 장애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다양한데요. 사실 뇌손상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팔다리 마비 아니면 잠깐 힘이 빠지는 경우 위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팔다리 힘이 빠진 경우 안면 마비 그다음에 언어가 잘 안 되는 경우 언어장애 그럼 인지 이제 진압력 집중력 같은 데 손상이 오는 이제 인지 기능 장애가 있고 삼키기 어려운 연하장애 등 정말 다양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긴 합니다. 그럼 재활의학과에서는 그 모든 후유증을 다 어떻게든 하여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거죠? 네, 세분화돼서 사실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인간답게 살려면 걷고 도구를 쓰고 네. 말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큰 개념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호전시키는 치료 위주로 집중해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그 후유장애를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까? 네, 좀 여러 가지 뇌졸중 재활 진료 지침서에도 그렇고 가능한 조기 재활을 하는 것을 반드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조기 재활이라 함은 이제 72시간 이내에 최소한 재활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뇌졸중 치료도 아직 다 안 끝났을 때 재활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사실 그 뇌졸중 이후에 이제 초급성기라 그래서 1시간 이내를 초급성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까지를 급성기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아급성기, 만성기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초기에 재활을 할수록 그 이후에 이제 회복 정도와 그다음에 사망률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가능한 빨리 재활 치료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내과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재활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뇌졸중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72시간 내에 시작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네. 72시간은 환자나 보호자들은 막 정신없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신경과나 뭐 신경외과나 뇌졸중 진료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재활의학과에는 연락을 합니까? 네, 재활의학과에 처음에 이제 간단한 관절 운동이라고 이라도 해달라고 먼저 연락이 오고요. 상태가 안정화된 다음에 적극적인 이제 보행 훈련과 같은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뇌졸중이 아주 약하게 오신 분들은 뭐 재활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이게 약하게 온 정도가 환자분 상태에서는 아, 나 그렇게 크게 뭐 밥 먹고 걷는데 문제 없어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정밀하게 평가를 해보면 알게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제 평가를 한번 잘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평가상 지표에서도 큰 이상이 없고. 뭐 일상생활에 수행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합병증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가는 받아봐야 된다. 네. 환자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평가해보면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는 흔히 있나 봐요. 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미세 동작,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하거나, 왜냐면 타이핑을 이제 막 회사 가서 했는데 꼭 잘 안 움직이더라.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병원에서는 막 돌아다녔는데, 뭐 지하철을 타기가 너무 힘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에 복귀했을 때 발현이 돼서 이제 자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병실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재활치료 목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경우긴 한데요. 이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할수록 근 손실, 그러니까 근육이 위축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구축이 생기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발목이 편한 상태로 계속 가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굳어버려요, 그 상태로. 그래서 이거를 관절의 그 가동성, 가동 범위를 확보해주는 운동 치료를 하게 되고, 휠체어라도 이제 태워서 조금 이제 다니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의학과도 참 정말 신기하다 그럴까요? 이게 폭이 넓은 게 정말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부터 막 그냥 건강한 사람까지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어디에 계신 분이든지 간에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열심히 하면은 조금은 다 좋아지는 거죠. 이게 두 칸, 세 칸, 조금씩이라도. 그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그 치료 목표 같은 거를 처음에 설정을 하죠. 그래서 설정을 한 다음에. 합니다. 병변의 위치랑 중증도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이제 기능성으로 최소한 이제 앉기 아니면 보행하기 아니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 치료 기간에 관해서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이제 뇌 병변이 발생한 이후에 급성기가 이제 일주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아급성기로 나뉘게 되는데 아급성기도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뇌의 그런 가소성, 그다음에 이제 회복의 능력은 최대 3개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6개월까지도 회복이 계속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로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했더니 18개월 때까지도 회복이 계속 이제 지표들이 계속 향상되는 게 관찰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그럼 뭘 해주는 거예요? 막 손으로 만져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쉽게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우리 인간의 기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걷기, 직립보행까지의 목표가 있죠. 이거 큰 범위 내에서 이제 운동치료, 물리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 가동성 운동을 처음에 하게 됐고요. 보행훈련, 그 다음에 앉기 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스스로 걷기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운동을 지속을 하고 뭐 체중이동, 뭐 체간 조절하는 운동들을 포함한 이제 운동치료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손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옷 입고 뭐 화장실 용변 보기 뭐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동작을 이제 훈련시키는 작업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와 손 기능에 집중을 둔 작업치료가 이제 두 번째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우리가 말하고 읽고 쓰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언어치료를 제공을 하고 이제 인지, 기억력, 저 기억 깜빡깜빡 하는데 기억력, 그 다음 진압력, 내가 여기 어디 있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거랑 집중, 사실은 이제 인지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집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까지 포함해서 인지치료를 제공을 하게 되고 뭐 통증이 이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어서 물리치료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삼키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연하치료까지 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 실제로 재활치료는 그 물리치료사나 뭐 작업치료사나 이런 치료사 분들이 거의 1대1로 이렇게 헬스장에서 PT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이용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이제 1대1로 봐주는 이제 맞춤형 치료 시간이 따로 있게 됩니다. 작업치료는 작업치료사가 하고 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뭘 하는 거예요? 재활의학과 저는 평가를 하고 환자에 대해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급성기가 이제 지나면 합병
합병증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사실 한 명이 한다기보다는 진짜 정말 다학제 팀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팀 어프로치라 그러는데, 그래서 전문의가 있고 재활 전담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 그다음에 임상 심리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왜냐면 우리는 이제 목표로 했을 때 다른 병원에 이어서 재활을 갈지 뭐 어디로 갈지 결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팀 접근을 하라고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 치료를 선생님한테 받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한테 계속 받고 싶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을 조금 뭐 옮기셔서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하시는 것을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라도 한 네. 병원에 오래 못 있어요. 우리나라 네. 특이한 제도가 네. 있어가지고 한 달 뭐 3개월 지나면 병원을 옮겨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연하장애, 삼킴장애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고 꿀꺽해서 이제 위까지 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걸 막 씹고 이제 음미하는 과정이 있으면 이걸 덩어리를 형성하여서 이 인두기 근육들이 잘 수축을 해서 꿀꺽 위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때 기도가 잘 닫혀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한 통로기 때문에 기도 쪽이 닫혀주고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게 기능을 잘 못하면 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렴이 그래서 잘 생기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이제 구강기, 구강 씹고 이제 저작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혀 운동까지 포함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두기 강화 운동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혀 운동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제 그 적절한 운동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덩어리를 많이 이 힘이 약해서 수축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꿀꺽 힘껏 삼켜보라고 하는 동작도 있고요. 병변 측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는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거나 하는 보상 기법들을 같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아주 심할 때 저희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물 드시면 살에 잘 걸리잖아요. 밥 먹을 때 괜찮다가. 근데 이제 유속이 빠를수록 확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폐로 넘어가는 길이 온전하게 잘 닫히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을 하는 걸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시지 않게 한다거나 이럴 이 농도를 짙게 해주는 성분이 가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서 삼키는 것도 훈련을 같이 시키고, 또한 여기 적절한 이제 감각 자극, 이제 뭐 차가운 거, 얼음을 가지고 자극을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구강기랑 인두기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주로 이제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짜고 네.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할 건지 이런 거를 정하는 사람이겠네요. 네, 연하 평가도 따로 투시 조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기도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이제 식도로 잘 올바른 길로 가는지 그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이제 연하 지연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삼킬 때 이 반응이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네. 하루에 재활 치료 받는 시간이 뭐 한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세네 시간? 네. 이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나머지 시간. 예, 네, 병실에서 네. 스스로 혹은 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시나요? 네,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발목 이제 펌핑 운동 같은 경우는 누워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앉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재활이 되는 거라 앉는 거 연습해 보기,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작업치료, 일상생활, 손도 한번 뭐 양치질도 혼자 해보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인지훈련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언어 훈련도 마찬가지고 꼭 치료사가 붙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네. 막 발음 같은 거는 아, 오,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래서 남는 시간에 꼭 연습하시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원래 있습니다. 원래 숙제는 하기 싫은 거죠. 아, 그렇죠. 네. 요즘은 재활치료에 로봇도 좀 많이 쓰신다. 아, 네, 로봇도 많이. 사실 어떤 로봇입니까? 저희 병원은 사실 지금 로봇이 없긴 한데요. 이제 상지와 이제 하지, 이제 보행훈련 기기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임상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외로 이제 신의료기술이라 그래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좀 더 이제 고강도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조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네. 로봇 치료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뇌졸중 재활 치료는 대부분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대부분 많이 되는데요. 이제 운동치료랑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적용이 되고, 지금 시범기관, 사업하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특정된 이제 기관 빼고는 대부분 인지치료랑 언어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뭐, 뇌졸중으로 이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예전에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근육을 많이 키워놨다거나 네. 이런 분들이 좀 회복 속도가 더 빠르거나 재활치료를 더 잘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꼭 그거와 비례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병실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체간을 잡는 운동이나 체중 이동 훈련 같은 거에 워낙 익숙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에 조금 더 편해하시는 건 있습니다. 네. 왜냐면 해왔던 운동이니까 예를 들어 스쿼트랑 뭐 브릿지 이런 것들이 다 재활치료할 때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올바른 자세법 이런 거를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가르쳐 드리거나 뭐 피드백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 숙제를 잘 안 한다고 환자들이 그러셨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뭐 다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행 걷기를 병실에서만 가볍게 하세요 했는데 이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을 한 바퀴 정도 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근육 피로감이나 뭐 안 아팠던 이제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깨, 뭐 허리, 그 다음에 햄스트링 쪽 이런 데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통증이 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재활치료 받는 환자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인데 제가 혹시 안 물어본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언제 좋아질까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 신경 가소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세포들 다시 이제 재조직화해서 이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꽤 오랜 시간까지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재활의학과 의사가 볼 때 깜짝 놀랄 만큼 환자가 막 빠르게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도 보시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뇌병변이 크다고 해서 꼭 후유증이 뭐 많이 남았다 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소아의 뇌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적인 경우 되게 많은데 그거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어서 병변이 초기에 컸더라도 잘 조절하고 회복이 되면 회복이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봤는데요. 환자분이나 가족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저 카메라로 네. 힘내시라고. 아, 네.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정말 꾸준히 재활을 모든 운동을 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러면 보다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대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양서영 교수님 모시고 뇌졸중 이후에 진행되는 재활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